여름 스포츠의 꽃이죠. 오늘 낙동강변에서는 보기만 해도 시원한 수상스키 대회가 열렸습니다. 전국에서 160여 명의 내로라하는 선수가 참가해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. 정수영 아나운서가 전합니다. 줄에 의지한 채 거친 물살을 헤쳐나갑니다. 가속도가 붙자 온몸은 짜릿한 진동을 느끼고 하얀 물보라는 한여름 무더위를 씻어줍니다. 공중에서 펼치는 웨이크보드 묘기는 스릴 만점의 쾌감을 전합니다. 빵빵 뛰면서 공중에서 채공도 느낄 수 있고 물 위에서 시원하게 물 가르고 가는 것도 너무 신나고요. 낙동강변에서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대회가 열렸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전국에서 온 160여 명의 선수가 수준 높은 기량을 펼쳤습니다. 아시아 대회가 영광에서 8월 23일 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대회는 그 선수 선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. 특히 수상스키가 내년 전국체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그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. 바다와 밀접한 부산에 낙동강에 수상 스포츠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도 됐습니다. 이 천혜의 낙동강을 활용할 수 있는 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굉장히 또 활성화되지 않을까요? 물 위를 활강하며 펼치는 수상 스키어들의 열정 넘치는 도전은 내일을 끝으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. KNN 정수영입니다.